야, 네. 택시 어땠어? 와, 좋지. 나는 교통법규 파괴자시던데. 야, 아니, 나 저 택시 타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 아, 조금 재밌긴 했는데. 조금이 아니야. 개 재밌었어. 네. 저 아저씨 그냥 가로질러서 가더라고요, 그냥. 야, 그거 느꼈냐? 그 여기 앞에 차랑 옆에 차 있는데 그 속도 맞춰서 가다가 그 사이로 가려고 속도 빡 올린 다음에 바로 그냥 거의 그거 있죠. 분노의 질주.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아니, 저 사람 약간 저거야. 그 레이싱? 네. 약간 레이싱이야 진짜로. 속도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 뭐지? 저 신호 법규 지키는 거 바로 바보 만드는 듯한 느낌이지. 뭔지 알지? 약간 대기 같은 게 없어. 대기 없고 바로 신호도 뭘 신호를 지켜. 그냥 그 앞으로 가버린 다음에 안전벨트도 안 하시고 안전벨트도 안 하시고 와 근데 진짜 뭐라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서 되게 좀 이렇게 두근댈 수도 있잖아 뭔가 약간. 네. 근데 개편해 보이는 거 있지. 그러니까요. 오히려 뭔가 이렇게 빨리 가니까 좋은데. 빨리 가니까 너무 좋긴 했어. 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긴 했는데. 아 진짜 웃기네. 아 저희는 이케아에 왔습니다. 뭔가 배경이 깐지만. 이거는 바로 이제 저거야 짤이야. 연습실을 살짝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우리 성욱이랑 데이트를 하러 왔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간단한 브이로그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각종 기본으로 보시죠. 이케아로 갑니다. 들어가는 거. 저 감사합니다. 배고파. 와 여기 뭐 심장 두근대는데요? 와우 살림 살림 새로운 집에 두고 싶어요. 네 인테리어 아니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네. 또 이게 지금 꾸미려면 다 돈이네. 그러니까. 그치? 이거 다 돈이지. 너무 힘들어. 밥 먹자.
달려고 했는데 1층이 또 있네요. 지금 둘 다 지쳐가지고 감당이 큰 에너지를. 밥을 먹고 이제 딱 갈랬는데 1층에 또 더 볼 게 있어가지고. 저 왔으니까 또 보고 가야죠. 뭐 더 크게 볼 건 없네요. 한 바퀴 다 금방 돌았는데 바로 나가는 건가 봐. 여기는 더 큰 커 보이는데 막상 그래, 나는 소프트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여기 떡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소프트 아이스크림 하나 드실래? 어. 자, 이케아 구경이 끝났습니다. 아, 아마 다음번에 또 와서 제가 지금 이사도 하고 스튜디오도 좀 여러모로 이렇게 더 좋은 컨디션으로 만들려고 불러봤습니다. 재밌네요, 오랜만에 나오는 거. 마스크는 후와잇을 완전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